폴라로이드 232 SL이라는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보시면 모토라이즈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셔터를 누르면 알아서 모터가 돌아가서 필름이 한 장씩 감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재팬 옵틱스 27mm 렌즈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산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일본산 광각 렌즈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렌즈가 작잖아요. 되게 어두운 렌즈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터트려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회용 카메라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 실내에서 밝게 나올 줄 알고 찍었는데 굉장히 어두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렌즈가 작고 어둡기 때문에 빛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들은 항상 플래시를 터트려야 되겠죠. 여기 플래시가 있죠. 자, 그러면 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는 여기 보시면 램프 AA 배터리가 3A 배터리, 3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넣어주신 다음에, 자, 이 램프는 어떤 뜻이냐, 이 카메라가 플래시가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이게 온오프인데 켜고 셔터를 누르면 그냥 윙하고 움직여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필름을 넣어야지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카메라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렇게 필름실을 개방을 하시고, 개방을 하신 다음에 필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튀어나온 쪽이 있고 안에 구멍이 있어요. 이 안쪽 밑에 구멍을 이쪽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어 주시면 들어가요. 그러면 필름을 조금 빼서 여기만 살짝만 걸쳐주시면 네,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뚜껑이 안 닫히겠죠?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카운터가 S 위치에 있어요. 스타트, 시작점. 그럼 셔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지금 계속 이렇게 헛도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필름을 열어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필름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너무 많이 빠져나와 있으면 얘를 돌려주시면 이게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또 한번 셔터를 눌러볼게요. S 위치에서 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필름이 끝이 사용한 필름을 제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여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배우실 때는 이렇게 배우시면 좋아요. 몇 번이고 해보시고, 자, 이 정도로 해서 뚜껑을 닫고 S 위치에서 셔터 한번 눌러주면 네, 뭔가 움직였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S.1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카메라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필름을 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런 다음에 셔터를 두 번 눌러서 이 카운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세 번째부터는 바로 찍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카운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뚜껑을 닫고 윙 헛도는 소리 말고 이렇게 카운터가 돌아가는 게 느껴졌을 때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어요. 이 카메라는 그리고 나름 이렇게 셔터를 누를 때 빨간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인물 그 눈이 안 빨개지게 나오는 정목금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목금지 효과가 되고, 이게 지금 제가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플래시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그럼 보고 찍어주시면 되겠고, 주간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이렇게 맑은 날씨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찍으셔도 되겠죠. 자, 일단 광각 카메라고 1미터 정도 떨어져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찍고 나서는 필름을 되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름을 필름통 안에 이렇게 다 필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스위치가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모터 소리가 나요. 지금은 얼마 안 찍고 그냥 이제 리뷰니까 얘를 당겨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잦아들어요. 없어지죠? 그때 필름실을 열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얘를 이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름 일회용 카메라 쓰실 때처럼 덮개만 열고 바로 이제 눌러주시면 촬영이 되는 그런 간단한 카메라니까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이제 이런 AA 알칼라인 배터리 들어간 종류들은 항상 그 필름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할 때 있잖아요. 보관할 때는 꼭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필름이 안에 들어있고 찍지도 않았는데 다 찍지도 않았는데 빼시는 건 의미가 없고 보관할 때 오랫동안 안 쓸 때는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